그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싱싱하게 살려내는 종일TV 최정일입니다. 저번 회에서 이 외난이 와이프 리빙이 개그 콘서트를 하는 술집으로 찾아갔었는데 글쎄 이 한동이란 놈이 껄떡거리는 게 아니겠습니까? 뿐만 아니라 보란듯이 나이 어린 여자들을 불러서 꽉 끌어안고서는 이 가운데 손가락을 척 빼드는 거였었는데 그러자 리빙은 저것들이 감히 내 권총을 가져왔어야 했는데 말이다. 왜? 왜 난이니? 그 아가씨들을 그만 끌어안고 내 쪽으로 빨리 와봐라. 여기 깡패 건달 놈들이 우리를 잡아먹겠다고 껄떡거리고 있는데 내 지집의 친구 귓밥망이까지 하나 때렸어. 뭐? 어떤 것들이 감히? 왜 나는 박차고 일어나면서 그 자신의 의형제들을 데리고 다짜고짜 출발을 하였다고 합니다. 이어 개그 콘서트 술집 앞에는 벤츠 차량 한 대와 지프 차량 세 대가 끼익 하고 멈춰서는 거였었는데 그러자 와! 대박 손님이다. 술집 보무원들은 다들 뛰어와서 이 형님들 차문을 열어주면서 열심히 서비스를 하는데 네, 그 94년도에까지만 하여도 이만한 차량들을 끌고 다니는 형님들이라면 어디가나 멘트가 서겠죠. 안 그렇습니까 형님들? 그런데 말이죠. 이 차에서 내리는 놈들은 다들 분위기가 이 심상치 않은 놈들이었었는데 그 사람들을 죽여본 적 있는 놈들은 이 눈동자가 다르다고 하는데 이 종일이가 거기까지 어떻게 연기가 안 되겠는데. 어이, 이 가게 뒷문이 있니? 왜 나니 묻자. 예? 형님들 뒷문은 왜요? 우리 가게는 뒷문이 없는데요. 네, 왜 나는 아내 놈들이 도망을 칠까봐 이 뒷문이 있으면 틀어막으려고 한 거였었는데. 알았다. 다들 들어가자. 이 놈들이 우두두 몰려 들어가려고 하는데 말입니다. 형님들. 잠깐만요. 어라? 이 문어구에 있던 복무원이 헤헤 거리면서 앞을 가로막는 게 아니겠습니까? 뭔데 이놈아? 짱준이 제일 앞에서 너덜거리면서 째려보고 있는데. 네, 형님들. 죄송하지만 요 두 팔을 한번 들어주세요. 팔? 팔은 왜? 이제 그 외나 일당을 아는 가게들에서는 어떻게 감히 이러했겠습니까? 이놈들은 아직 이 눈앞에 외나 일당들이 어떠한 놈들인지 모르고 있었는데 형님들 우리 가게에 이 규정이 따로 있어서요. 칼이나 몽둥이나 이 가게 안으로 갖고 못 들어가게 규정이 있습니다. 혹시라도 이 안에서 사고가 날까 봐서요. 뭐? 하차! 그러자 짱준이 허리 뒤춤에서 도끼를 확 빼드는 거였었는데 칼이나 몽둥이는 아이 된다고. 그러면 이 도끼는 어떠야? 어? 되니? 얘기해 봐라. 되니 아이 되니 이놈아. 너 지금 누구 앞을 가로막으려 하는지 아니? 니네 뉘긴지 아니? 그러자 이 공무원은 겁에 질려서 굽신굽신 거리는데 됐다 짱준아 그만해라. 야네가 무슨 죄가 있겠니? 다들 뭐 위쪽에 명령대로 집행하는 거지. 어이 뭐야? 그래 뭐 무기들을 갖고 들어가면 아이 된다 이거니? 왜 나는 강한 놈들은 무조건 굴리려고 하지만 이렇게 힘이 없는 복무원이나 뭐 이미 항복을 하고 헤헤 거리는 놈들과는 씻냐 안 하는데 그러자 예예 형님의 혹시 비수나 식칼 같은 이 쇠붙이나 몽둥이 같은 게 있으면 여기 놓고서 들어가시면 됩니다. 그리고 다시 나올 때 저희가 다 돌려드리겠습니다, 형님들. 이 복무원은 지금 한눈에 이놈들이 깡패 건달인 거 눈치챘으니 이러는 게 아니겠습니까? 아니면 이 종일이처럼 아주 문명하게 생긴 놈이 들어가면 뭐 이러겠습니까? 그러자 왜 나는 이 뒤에 수하들을 보고서 얘기하는데 어이 너희들 다 들어가지 말고 그냥 밖에서 담배나 피우면서 기다려라. 그 당리창아 너만 나랑 함께 들어가자. 웬난이 척 나서면서 허리 뒤춤에 권총 홀스터에서 이 권총을 척 빼서 보문한테 건네주는 게 아니겠습니까? 권총이다. 법무원은 외난이 권총을 받아주고 이 기급을 하는데 하지만 뒤에서 당리창이 나오면서 또 자신이 권총을 빼서 주는 게 아니겠습니까? 어이 아그야 내 권총을 잘 받들어서 모셔라. 이 권총에 먼지라도 한 톨 묻게 되면은 네 대가리가 터진다. 알아들었나? 예. 그러자 법무원은 이 멍해서 굽신굽신 거리는데 이것들은 뭐죠? 비수나 몽둥이가 있으면 내놓고 들어가라고 했었건만 권총이란 또한 분위기를 보아하니 이놈들은 다들 권총을 차고 있는 듯해 보이는데 그렇게 외난과 당리창이 이 안으로 들어가자 밖에 있던 한 복무원은 냅다 안으로 달려 들어가는데 네 이놈은 부랴부랴 칸창들이 사무실로 들어가서 그 대가리들한테 이 자초지종을 얘기하는데 저번 회에 나왔다시피 이곳이 칸창즈 대가리는 이름이 량즈라고 떠올리 강호바닥에서 이름이 좀 있는 놈이었다고 합니다. 뭐? 한무리 깡패들이 왔는데 권총들을 차고 왔다고?
뭐야? 감히 내 나와 말해서 뭐 좀 해보겠다는 게 뭐야? 야들아, 연장 챙기고 날 따라라. 량즈는 15명이 칸 창자들을 데리고 산탄총이며 긴 카드를 꽉 잡고는 가게 문 앞으로 우르르 나가보는데, 어나야, 응? 어나 내가 봐주는 가게에서 하느냐 하겠다는 건데. 량즈는 그 당시에 이미 40대였었는데 이 밖의 놈들은 거의 다 20대들인 게 아니겠습니까? 짱주인이 그 중에서 나이가 29살로서 제일 많았었고, 싸화는 나이가 제일 어려서 20살도 안 돼 보였다고 하는데, 이 어디서 조그만 것들이 기어들어와서 난리야 난리. 떠올리에서 노는 놈들은 내가 다 아는데, 헐, 너희네 어디서 노는 것들이야? 그러자 짱주인은 담배 한 대를 뽑아 물고는 깊게 깊게 들이빠는데, 우리네 어디서 노는가고? 난강 기차역에서 논다. 왜? 에? 난강 기차역? 그러면 그쪽에 도둑무리들밖에 더 있겠습니까? 딱 보니 이놈들이 다들 20대들인 게 딱 맞아 떨어지겠죠. 난강 기차역에 도둑놈들이 왜 여기까지 찾아와서 행패라냐? 내 그쪽에 웬남과 짱주인이 맨즈를 봐서 한 봐주겠는데 말이다. 가라! 다른 데 가서 놀아라. 그러자 짱주인이 피식 웃는데, 네 나를 아니라고요. 그러자 뭐야? 너라고? 네 누긴데? 그러다 짱주인은 허리 뒤춤에서 도끼를 확 꺼내서 앞으로 보여주는데, 이 도끼를 보면 알리니? 내 난강 기차기 도끼쟁이 짱주인이다 이놈아. 왜? 내는 이곳에서 놀면 아이 되니? 예? 그러자 량즈의 이마에서는 땀방울이 주르륵 흘러내리는데, 왜냐면 량즈의 오래된 라이벌 같은 친구 한 놈이 있었는데 이름이 왕창젠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. 혹시 왕창젠 기억나시나요? 전에 떠올리의 비토리아 사장이 돈가방을 도둑질 당해서 웬나 일당과 한바탕 붙었었는데, 그때 왕창젠이라 놈이 나섰다가 웬나 일당한테 맞아 죽은 게 아니겠습니까? 왕창젠과 량즈는 세력이 비슷비슷하여서 서로를 호시탐탐 노리며 있었던 사이였었는데, 근데 그러한 왕창제는 단방에 죽여버리고 깔끔하게 뒤엎었다? 그럼 그러한 놈들 앞에서 량즈는 어떻겠습니까? 형님이 바로 그 짱주인 형님 쥔거이십니까? 난강구역의 강바즈 쪼웬나 일단 맞으십니까요? 아이고, 이제껏 형님들이 명청만 이 귀가 닳게 들어왔었는데 오늘 이렇게 뵙게 되다니 참으로 영광입니다 형님에. 그러면 우리 쪼웬난 형님 난꺼는 어디에 계십니까? 그러다 짱주도 멍해지는데, 왜냐면 이 그들은 아직 자신들이 명성이 어느 만큼 큰지 까맣게 모르고 있었기 때문인데, 인터넷도 없었던 시기였었고 그냥 입소문으로만 탄 거였었기에 그 자신들이 인기가 대체 어느 정도인지 실감도 못했다고 하는데, 떠올리의 새로 오픈한 가게의 칸 창즈가 이름만 대니까 이렇게도 알아봐준다? 그럼 뭐 말 다 했죠 뭐. 난 거로 그랬니? 지금 저 안으로 일을 보러 들어갔다. 그러자 아, 그러셨습니까? 우리 난 거 일 보러 들어가셨군요. 야야 뭐하니? 가서 과일도 가져오고 술도 가져오고 여기다 술상을 항상 거하게 차려라. 우리 짱준 형님이 다리 아프시겠다 야. 와, 그 하얼빈 강바즈들이 수확기 외난과 짱준 형님을 여기서 만나뵙게 되다니, 형님의 내 량즈라고 부른다. 그냥 그 쇼쇼량, 쇼쇼량이라고 부르시면 됩니다. 여기서 쇼라는 뜻은 작다는 뜻인데, 쇼쇼는 작고도 더 작다는 뜻이겠죠. 그 짱준이 앞에서 자신을 작고도 작다고 요 한없이 낮추면서 헤헤거리는 거였었는데, 그러자 량즈의 부하들과 이 복무원들은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. 이 량즈라는 놈도 이 구역에서는 그 누구도 쓰게 안 보면서 대가리를 빳빳이 쳐들고 다니던 놈이었었는데 말입니다. 근데 짱준인지 뭔지 대체 뭔데 이렇게도 굽신굽신하는 거지? 복무원들도 겁나 궁금해 났었지만 부지런히 움직이면서 이 큰 상도 옮기고 의자도 옮기고 과일 틈에 양주매를 막 올리는데, 그렇게 짱준이 놈은 이름만 됐을 뿐인데 뜻밖의 술상을 항상 크게 받게 되었었고 그 술집 앞에서 대놓고 대접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. 헤헤님의 우리 난거가 저 무슨 일로 저 안으로 들어가신 겁니까? 량즈는 바짝 긴장하면서 그 짱준한테 맥주 한 잔을 따라 올리면서 묻는데, 그 아까 뭐 겁대가리가 없는 것들이 감히 우리 형수님한테 직적이었다는 게 아니겠니? 그래서 들어가서 그놈들을 끄집어내오느라고 들어간 게지 뭐. 예? 그런 겁니까요? 아이고,
깜짝 놀랐습니다. 깜짝 놀랐어. 내는 또 우리 나와 바지를 치는가 해서 찔 얼었네요. 우리가 아니라니까 이 천만다행이죠 뭐. 그리고 형님의 그 집적거렸다는 그놈들을 내 잘 안다. 아까 그래서 내가 나서서 그놈들을 뜯어말렸지 뭡니까? 근데 형님의 저 안에 한둥이란 놈은 별거 아닌데 그놈이 동생이 어마무시한 놈이랍니다. 그놈 동생이 한룽이라고 부르는데 이거 떠올려서 이 새로 뜯은 신세력이 있지요. 왜냐면 한룽이 장인 어른이 경찰국 부국장이다 보니 이 다른 조직들에서는 감히 건드리지도 못하기 때문이지요. 그래? 하지만 짱쥐는 요 쬐싸하게 콧방귀나 귀는데 그래봤자 뭐? 에? 조금 있다가 내 그놈을 어떻게 해놓냐? 너 잘 봐도래. 짱쥐인 이놈은 자신이 멘트가 이 정도로 잘 먹히자 아주 그냥 뭐 붕붕 들떠있었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때 술집 안쪽 상황은 어떠했을까요? 네, 한둥 이놈은 지금 자신한테 어떠한 재난이 닥칠 거란 걸 까맣게 모른 채로 요새 파란 어린 아가씨들을 끌어안고는 술이 아주 잘 됐다고 하는데 한그 이번에 새로 시작하는 작업은 요 우리한테 맡겨주시죠. 우리 애들이 빈둥빈둥 손가락만 빨고 있은 지 오래됩니다. 사실 한둥이 동생 한룡은 이 재개발 건축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고 한둥은 그 밑에서 철거 쪽 일을 담당하고 있었다고 합니다. 하여 동생한테서 일감을 받으면 한둥 이놈은 밑에 놈들한테 일을 맡기고 그 가운데서 조금씩 떼어먹으며 살던 놈인데 알았다. 내가 1년에 100만 위에씩 벌면 너희네 모두 다 이 50만 위에씩은 벌게 만들어준다 내가. 나 이 한둥을 잘 따르면 이 너희네 팔자가 쫙 펴지는 거다 알았나? 쭉쭉 마셔라. 그렇게 한동은 이 아가씨들 앞에서 허풍을 아주 제대로 제치고 있었는데 형님의 저쪽에 저쪽 보세요. 아까 그 지지배들 쪽에 남자 두 명이 찾아왔습니다. 네. 이 한동이 그 리핑 쪽을 바라보자 네 외난과 당리창이 자신들을 째려보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? 왔으면 뭐 봐라 딱 두 놈밖에 안 되지. 우리는 7명이나 되고 이거 떠올려서 누가 우리한테 되나. 놈들이 감히 찾아오게 되면은 뒷대가리를 깨부수면 될 게 아이가. 자자 신경 쓰지 말고 마셔라 마셔. 이 외난과 당리창 그리고 지지배들이 다 함께 우르르 몰려오는 거였었는데 야야 너네야 어 여기 여성분들과 하느냐 했다는 놈들이 너네야 그러자 그래 내가 했다 뭐 귓바망이 한 대도 날렸는데 그 얘기는 안 하대. 그래서 니까지 이렇게 둘이서 뭐 어쩔 건데. 그러자 외나는 저기에 내 임신한 와이프도 있다. 그럼 어찌해야 되겠니? 뭐? 하차 니 와이프가 임신했는데 뭐 그건 내가 만든 게야. 그래서 내가 뭐 책임이라도 져야 되니? 그러자 이 외난이 얼굴 색은 확 이그러졌다고 합니다. 보통 여자도 아니고 임신한 여자라는 걸 들으면서도 이렇게 거들먹거리다니 크게 혼쭐 좀 나야겠죠. 여기 사람들 많으니 우리 저 밖에 나가서 얘기 좀 해보지 뭐. 어? 그리고 리핑아 너랑 친구들은 먼저 빨리 집으로 돌아가라. 여자들은 그러한 피 튕긴 거 보면 아이 좋으니까 말다. 여기 내가 알아서 할게. 그러자 리핑이 지집의 친구들이 칭얼칭얼 대는 거였었는데 아인다 아인다 내 귓바망이까지 얻어맞았는데 저놈들이 어떻게 혼나나 내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봐야 내 속이 후련하죠. 이 곁에 여자들도 다들 초롱초롱한 눈길로 그 쪼개 나를 바라보는 거였었는데 네 그 시절에는 말입니다. 이러한 여자들도 깡패놈들이 싸우는 거를 그렇게도 구경하기 좋아했다고 하는데 또한 쪼개 난 같은 흑사회 깡패 두목은 그 여자들이 백마왕자였었으며 영웅이었다고 합니다. 그러한 이름 있는 깡패 두목과 이 하룻밤 철썩철썩이게 되면은 그렇게도 자랑거리가 되었었고 어디가나 자랑하고 다녔다고 하는데 나중에 이 리핑이 네 명이 지집의 친구들은 다들 가만가만히 이 외난과 함께 밤 생활을 즐겼다고 합니다. 그러다가 그 소문이 리핑이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으면 제대로 빡쳐놨다고 하는데 네, 그 얘기는 또 그때 가서 다시 하고요. 그렇게 지집 애들은 외난이 뒤를 졸졸졸졸 따라 나갔었고 한동과 그의 부하들도 우르르 몰려나갔다고 합니다. 이 술집 문 앞으로 나온 외난은 어라? 이게 뭐야? 눈앞이 광경이 멍해지는데 짱쥔과 그의 일당들은 지금 문 앞에서 술상을 차려놓고는 막 소리를 제치면서 허풍을 떨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? 그리고 그 곁에서는 처음으로 보는 깡패 건달놈들이 대가리를 끄덕끄덕이면서 열심히 듣고 있었다고 합니다. 헐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이라니? 응? 웬 나를 보자 짱쥐는 그 량지의 손을 꽉 잡아 끌고 다가와서는
큰 소리로 인사를 시키는데, 한동아 인사해라. 이분이 바로 나의 대가리이자 난강구역의 강바지 쪼웬나 어르신이다. 예? 아이고, 그러자 량즈는 또 굽신굽신하며 다가와서는 그 외난이 손을 두 손으로 꽉 잡고는 연신 또 인사를 해야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? 영광입니다, 형님. 가문이 영광입니다, 형님. 네, 량즈라고 부릅니다. 그러자 말이죠. 그 장면을 보고 있던 한 놈은 혼비백산하는 게 아니겠습니까? 그것은 바로 외난이 뒤에서 아주 기세등등하게 따라 나오던 한동과 그 일당이었다고 하는데, 그 금방 뭐라 했냐 얘네가? 아니지 이분이 금방 누구라고? 아까 밖으로 나온 한동이나 이놈은 처음에는 그 외난 일당이 다른 놈들 면상들을 보고 아주 깜짝 놀랐었는데, 근데 뭐? 난강구역이 저 외난이라고? 한동이란 놈은 순간 식은땀이 좌르르 나면서 이 술이 다 확 깼다고 하는데, 강호바닥을 바싹하게 잘 아는 한동이 어떻게 저 외난이 이름을 못 들어봤을 리가 있었겠습니까? 하지만 이때 아까 귓바망이를 맞은 리핑이 지집의 친구가 그 짱쥔이 팔에 칭칭 감기는 게 아니겠습니까? 짱쥔 오라버니, 이 나의 얼굴을 보세요. 바로 저놈이 한 거랍니다. 그 커다랗고 이 물컹물컹한 두 봉우리로 짱쥔이 팔에다가 막 갖다 비벼대자 짱쥔 이놈은 정신이 아찔해지는데, 아야, 오늘 달하게 되면 뭔가 야식으로 먹을 수 있겠구나라고요. 니야, 어? 우리 애기들 때린 놈이 너냐고? 그러자 이 한동이 그 꼿꼿하게 축혀들고 있던 대가리는 푹 수그러졌었고 굽신굽신하면서 걸어오는데, 오해입니다. 오해요, 형님에. 이 여성분들이 형님들이 이러면 안 되니까 모르고 그런 거죠. 만약에 알았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감히 그러겠습니까? 자, 이러는 게 어떨까요? 우리 제대로 된 사과를 하고 보상을 아주 톡톡히 해드리면요. 그리고 은하야, 우리 귀하신 사모님을 몰라 뵙고 아까 껄떡거린 놈이 은하야, 당장 나와라 이놈아. 야야. 그러자 뒤에서 이 막내라는 놈은 겁나 억울해지는데, 지가 가서 꼬셔오라고 해놓고는 지금 이게 뭐하는 거죠? 이 막내는, 형님에 지금 뭡니까? 이놈들이 뭐 뭐라도 된답니까? 막내라는 놈은 말 그대로 이 흑사회 바닥에 발붙인 지 얼마 안 되었으니 더 무서운 줄 모르는 하루 강아지였다고 합니다. 내가 때렸다 왜? 꼴리면 뭐 한 판 뜨던가 어나 달리게. 하지만 이때 땅땅땅땅 하고 총소리 네 방이 울리면서 막내가 으악 하고 쓰러지는 거였답니다. 네, 요 이쁘디 이쁘고 빵빵한 리핑이 친구가 지금 잘싹 붙어있는데 짱주인이 이대로 이 보여줄 기회를 놓칠 리가 있겠습니까? 다짜고짜 그 막내의 다리에 대고 네 방이나 쏴댔다고 하는데, 으악! 그러자 막내는 이 땅바닥에서 뱅글뱅글 돌면서 아파 죽는데요. 다음엔 은하야, 또 은하 나서 볼래? 짱쥐는 또 여자 앞에서 멋있게 보이려고 권총 탄창을 촥 빼고 이 새로운 탄창을 척 넣고 찰컥 장전을 하면서 나서는데, 그러자 짱쥐 저놈이 여자 하나 먹겠다고 아주 용을 쓰는구나. 용을 써. 당리창이나 외난이나 그냥 뒤에서 피식 웃으면서 그 짱쥐니 생쇼를 구경하고 있었다고 합니다. 아이, 거기 한동인지 뭔지 아는 똥땡아, 여기 와서 무릎 꿇고 큰 소리로 얘기해라. 너희네 마누라와 집에 누나와 너희 어미들까지 모두 다 뭐라고 말이다. 여기서 뭐라고 하는 건 바로 여자에 대한 제일 심한 욕인데, 네, 짱쥔이란 놈은 이렇게 사람을 짓밟는 데는 아주 확실하게 지독한 놈이었었다고 합니다. 뭐하니? 빨리 무릎을 꿇고 너희네 집 여자들을 모두 다 욕해라. 그래야 너가 무사하다. 네, 예. 그러자 저기요, 저 안만 그래도 이 한계 조직이 대가리인데 그렇게 하게 되면은 이 나중에 어떻게 이 바닥에서 저 대가리를 쳐두고 다니겠습니까? 저 이럽시다. 저 난강의 두하이밍 형님과 의형제 사이인데 어떻게 그 형님이 멘트를 봐서라도 좀 봐주세요. 응? 두하이밍? 혹시 두하이밍 기억나시나요? 전에 난강 구역이 강바지였었다가 그 외난 일당을 수하에 넣으려다가 그만 겁나게 얻어당했었는데, 하지만 그 뒤에 두하이밍이 이 처신을 잘한 덕분에 지금은 외난 일당과 매우 친하게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. 네가 두하이밍과 친하다고? 그래, 알았다. 너 전화해봐라. 내 니 그만큼 멘즈가 되나 한번 보자. 그러자 예예 고맙습니다. 한동은 다짜고짜 전화기를 빼들어서는 띠띠띠띠 하고 전화를 거는데, 네, 두하이밍 형님의 접니다. 저요, 저 한동이요.
오늘 저에나 형님들과 오해가 좀 있어서 그런데 요 한마디만 해주시면 안 될까요? 그러자 이리 줘봐라. 장주인이 한동이 핸드폰을 확 뺏어서 이 확성기를 켜고 묻는데 민거 네요 장주님. 네, 두하이민과 관계가 좋아지자 웬난 일당들은 두하이민이 나이도 거의 20살이나 더 많았으니 민거라고 불러줬다고 합니다. 웬난이 거를 붙이는 사람이 몇 명이 안 되는데 이 두하이민이 그 중에 한 놈으로서 그렇게도 친했었다고 하는데 민거, 이 한둥이란 놈이 나 짱쥐니 애기를 귓바망이 한 대를 가겼습니다. 그래서 제가 이 놈을 보고 무릎을 꿇고 이놈 입으로 이놈 집안의 모든 여자들을 다 욕해라고 했는데 형님 생각에는 어떠하신지요? 뭐? 짱쥔이 여자들 귓바망이를 해놨다고? 아이고 두하이민한테 특히 이 짱쥔은 악몽 그 자체인데 짱쥔이 그 두하이민이 행동대장 로쥔이 대가리에 대고 찬탄총을 쏴서 툭 하고 터져놨던 그 장면은 아직도 꿈에 나왔다고 하는데 이 두하이민은 한둥 너희놈 지금 기회를 줄때 요 빨리 납작굳지 못할까? 너 조금만 지나면 기회도 없다 이놈아. 집에 여자들 너희네 조상들까지 다 꺼내서 욕해도 부족하다 이놈아. 빨리 형님들 뜻대로 하지 못할까? 네. 그러자 한동은 당황해지는데 그 제일 믿고 있었던 두하이밍이 이렇게까지 얘기하다니 말입니다. 어쩌겠니? 어? 하게 아이 하게. 짱쥐는 오사시 권총을 척 빼들어서 한동이 무릎을 조준하는데 아니 형님들 내 돈이 많습니다. 얼마라도 좋으니 저 돈으로 해결하면 안 될까요? 네 이렇게 그 시절에는 두 무릎보다 자신의 멘즈가 더 중요했다고 하는데 틀렸다. 니놈은 미안하다고 바짝 기어했어. 요 당당 짱쥐는 그 한동이 두 무릎을 향해 한 방씩 당당 하고 매겨댔다고 합니다. 그렇게 짱쥐는 리핑이 지집의 친구의 복수를 멋있게 해주고 그날 밤 또 신나게 밤새도록 철썩철썩였다고 하는데 그렇게 그 시절은 앙달한 놈들이 미인을 얻는 나쁜 놈들이 전성시대였다고 합니다. 그러면 이 사건은 그냥 이렇게 끝날까요? 그럴리가요. 이제부터 이번 사건이 하이라이트가 시작되는 거고 요 제대로 아찔아찔한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다음 회 계속하겠습니다.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쾅쾅 박아주시고요. 다음 회 또 재见.